오늘 내용 중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냐면, 윤석열이 판사들을 사찰했다 그랬죠. 어? 내가 모르고 아까 빼먹었어. 윤석열이 판사들을 사찰했다 그랬죠. 불법 사찰. 그게 어디서 정보가 나왔을 것 같아? 어디서 정보가 나왔을 것 같아? 양승태가 불법 사찰했던 것을 국정농단하면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이 갖고 있던 자료를 보고 이용한 거야. 이 새끼는 양승태 국정농단 때 양승태 문건을 지가 쥐고 있었잖아. 양승태 국정농단 문건을 지가 쥐고 있었잖아. 그거를 보면서 판사들의 조국 재판부 성향을 뒷조사하고 이 지랄을 했던 거야. 그치? 양승태 국정농단으로 중앙지검에서 구속시켰었잖아. 그러면 양승태가 모든 판사의 성향을 다 갖고 있었다고.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로 불법 사찰을 하고. 그렇잖아. 아주 이 범죄 혐의의 자료를, 그 범죄 혐의의 자료를 이용해서 조국 재판부를 압박을 가하고 조국 재판부를 처음에 여러분들 재판부 그 혹시 알아요? 그때 그송 누구 판사 검찰들이 막 일어나갖고 난리 쳤던 송 정경심 교수님 처음에 재판 그거 누구였죠? 송인권 판사 저것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쳤을까 했잖아. 송인권 판사의 성향을 보니 우리 법 연구회부터 다 나왔던 거 아니야. 어? 그래서 검찰이 하도 난리치고 판사 제대로 된 판사가 진행을 못하니까 송인권 판사 날리고 이 새끼들을 한 거예요. 이게 양승태 문건을 이용해서 이놈들이 재판부 성향도 뒷조사를 하고 한마디로 범죄 혐의의 자료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이용해 갖고 현재 조국 장관 저기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장들을 이 면밀히 감찰한 게된 거지. 중요한 내용이지. 그것도 아셔야 된다.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.